네,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정부 조직법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총리 직무대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도 최 부총리가 주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국무총리라는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이끌고 있는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는 하루 종일 공간에서 칩거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정부 서울청사로 들어옵니다. 국무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하심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제가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22조는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별도의 모두 발언 없이 곧장 안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총리 대행의 위상을 강조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둘 다 부재중인데 국정 어떻게 이끌어갈지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리님 계시잖아요. 계시고. 박 대통령은 어떤 말씀하셨나요? 어떤 당부 말씀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최 부총리는 오후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경제부총리로서 의원들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소비,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서 개선 조짐이 나타나는 등 지난 4.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며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면 최경환 부총리가 정식으로 총리직을 대행하게 되지만 청와대는 사표 수리 시점을 귀국 이후로 예고했습니다. 성원종 사태로 삼선의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최 부총리는 차기 총리 선출이 늦어질 경우 한 달 이상 내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완구 총리는 하루 종일 공관에서 칩거했습니다. TV 주선 최우정입니다.